안녕하세요, 쌍쌍용접입니다. 이번 영상은 파이프 용접 자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5G 자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용접 자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다양한 용접 자세를 직접 실습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용접 자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해보겠습니다. 의복이 자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운복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와이어도 같이 해야 합니다.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인만의 박자 리듬을 맞춰가며 진행해주세요. 사람의 신체는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편한 자세가 나에게는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자세를 취해보고 가장 편안하고 덜 부담되는 자세를 우선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다음은 본격적인 자세 연습을 진행합니다. 1. 파이프를 정면으로 보고 앉는 자세. 2. 파이프를 측면으로 보고 앉는 자세. 3. 파이프를 대각으로 보고 앉는 자세 등 다양한 자세가 있습니다. 처음 이 자세를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파이프를 대각을 보고 앉는 자세에서 진행해보세요. 앉은 자세에서 위쪽 용접 포인트가 보이지 않는다면 파이프의 위치를 조금 올려도 됩니다. 무릎을 꿇고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양쪽 겨드랑이는 벌린 상태에서 머리만 살짝 내리고 아래쪽 파이프를 향합니다. 파이프에서의 의복이는 정면보다는 측면으로 시선을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면으로 보는 시선 처리는 의복이에서의 자세를 더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소한 구간의 용접 자세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시험인 등급 테스트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운봉을 진행합니다. 하체는 고정된 상태에서 머리 방향만 회전하며 진행합니다. 머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전하면 파이프의 용접 진행 방향과 함께 이동해주세요. 의복이 자세가 끝나면 용접을 멈추고 다시 자세를 고쳐잡습니다. 다시 말해 상체를 일으킨 후 가장 편안한 자세로 다시 용접을 시작합니다. 처음 5G 자세를 접하신 분들은 이 동작을 이어서 하는 것보다는 끊어서 연습을 해보세요. 익숙해지면 연결 동작으로 이어 진행하면 됩니다. 연결 동작 시 일어나는 경우 느리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허리와 허벅지에 무리가 되어 용접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일어날 때 상체는 두고 하체만 한 번에 일어나 보세요. 다음은 토치 방향입니다. 토치의 방향이 자꾸 몸쪽으로 오거나 내가 생각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자세의 문제가 가장 클 것입니다. 운봉은 하고 있는데 자세가 불편하게 되면 운봉은 내가 편한 대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를 일으킨 후 원지 자세로 천천히 이동해보세요. 점점 편안한 자세가 되고 운봉 역시 별 불편함 없이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를 생각하며 용접기 전원을 켜고 진행해보겠습니다. 파이프 밑으로 머리를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측면 쪽으로 시선을 유지하고 용접을 진행합니다. 하체가 흔들리게 되면 운봉 역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운봉이 힘들다면 무릎을 꿇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머리가 움직이면 몸이 반응하고 그렇게 되면 운봉도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입니다. 일어날 때는 예매한 상태로 일어나는 것보다 과감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난 다음에는 원지 자세로 몸의 방향을 변경해주세요. 원지 자세가 되었다면 파이프를 따라 조금씩 몸을 이동해주면 됩니다. 용접을 하면서 몸을 이동한다는 것이 처음 하게 되면 불안할 것입니다. 반복 연습을 통해 이동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움직여보세요. 힘든 자세에서의 용접은 전혀 연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용접 자세가 힘들다면 고쳐잡고 다시 진행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G 자세는 가장 많은 연습과 반복 숙달이 필요한 자세입니다. 자세가 익숙해지게 되면 조금씩 편안한 상태에서의 용접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5G 백 넣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